여러분께서 주변에 친하신 분들, 가족들 설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예, 청주라는 별이 있습니다. 별이 대개 이 꼭지점이 다섯 개가 됩니다. 오늘날의 청주시를 이 다섯 가지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송의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오송의 바이오 클러스터에 질병관리청, 식약처 여러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오송이 오늘날에 저렇게 거대한 바이오 클러스터가 되었습니다. 저거 누가 한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청주를 오늘날의 청주를 있게 한 두 번째, 호남 고속전철 오송 분기역입니다. 일제시대 때 경부선이 지나갈 때 우리 청주 양반들이 노선을 저쪽 조치원 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청주가 발전에 있어서 대전보다 낙후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호남 고속전철의 분기역을 오송으로 결정함으로써 청주가 국도의 X축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통과 물류에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청주를 있게 한 두 번째 요인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의 청주시를 있게 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 하이닉스는 상근 노동자가 9,000명, 그 내부에 상근한 협력회사 직원이 3,000명, 만 명이 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이닉스에서 보너스가 풀리면 청주시 경제가 들썩거립니다. 청주시를 있게 한 세 번째 요인, 하이닉스 공장의 증설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청주를 있게 한 네 번째 요인, 청주와 청원의 통합입니다. 청주와 청원이 통합함으로써 현재 86만 청주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와 청원의 통합, 도지사와 청주시장과 청원 군수가 모두 민주당 출신일 때 청주와 청원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날의 청주를 있게 할 마지막 다섯 번째, 청주 옥창에 건설될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여러분, 방사광 가속기는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방사광 가속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청주시를 있게 한 이 5대 요인, 모두가 다 우리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부 섰을 때 청주는 비약적 발전을 했습니다. 저쪽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 청주는 정체했습니다. 청주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가 균형 발전은 양보하지 못할 우리 민주당의 가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계승해서
청주를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가 3월 9일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합니다.